짠! 저 탈출합니다. 밖에 상해는 밖에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학교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 봉쇄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기숙사 봉쇄 풀린다고 말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. 일단은 한번 나가면 다음 학기 시작할 때까지 못 돌아온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나가지 않으면 계속 갇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가기로 했습니다. 밖에 나간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. 좋겠죠? 여기보다는 훨씬. 그래서 짐을 시험 끝나자마자 계속 그때부터 싸고 있고 이렇게 막 정리한 짐들도 막 식량 쟁여놨던 건데 다 나눔하고 이렇게 하고 가려고 짐을 대충 싸고 있습니다. 근데 짐이 너무 많네요. 큰일 났다. 새로운 영상은 학교 탈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저 진짜 탈출해서 진짜 상해 보러 갈 거예요. 여기는 아니에요. 상해가 아니야. 진짜. 그래서 틈틈이 싸고 있는 거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. 난장판이네요. 안녕. 짠. 드디어 짐을 다 쌌습니다. 드디어 내일이면 진짜 탈출해요. 무려 85일 만에 나가는 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거 진짜 내일 어떻게 들고 갈지 너무 걱정이고 분명히 줄어야 하는데 더 늘기만 했을까요? 짐이 너무 많습니다. 가다가 캐리어가 터지지 않으면 정말 다행. 여기에 또 빨래 건조대까지 가져갈까 지금 생각 중이라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요. 그래가지고 저의 3개월 동안 있었던 제 기숙사 방입니다. 진짜로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 미쳤다. 짠, 호텔 도착. 오늘부터 10박을 하게 될 호텔입니다. 싱글 침대 두 개고 그냥 이렇게 여느 그냥 호텔. 근데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일단은 탈출 성공. 뽑을 수 있어? 뭐야? 맞나요?
찍어도 되려나? 응. 안에 나오는 거 아닌데. 얼마가 뽑을 수 있지? 여기는 홍천로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마트. 웬만한 한국 거 그냥 다 그냥 한국 한국 마트입니다. 너무나 많고요. 홍천로 온 김에 봐도 살려고 들렸어요. 여기는 그대로. 시장이네, 야시장? 민정 언니. 네? 그쪽 유튜브예요. 죄송한데. 좋아.